댓글 중에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보면 안 되는 댓글들이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준다든지 툴을 만드는 내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AV가 괜찮은 직업이다. 아니랄까 봐. 오늘 뭐 야외에서 찍나? 두껍게 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인가? 아우 많이 들었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야외 일은 없을 텐데. 여기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아레나 오랜만에 가봐. 아레나 야 아레나 소리가 힘난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빡센 회사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신뢰합니다. 오늘 저를 관리해 주실 선배님은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인공지능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사실 처음 들어보시죠. AI는 아는데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뭐부터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음악 및 소음 수집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지나가다 노래가 들릴 때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실 때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초록창에다가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노래 인식해주는 거 써본 적 있고 근데 이제 여러 자본들이 섞이면은 다시 들려주세요 막 그러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잡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잡음을 깔아놓은 상태에서도 그 노래만 딱 캐치할 수 있게?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사물 인식하는 AI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네. 저희는 이제 이게 마우스인지 알잖아요. 알죠. 얘는 이걸 학습하기 전에 이게 뭔지 몰라요. 이 마우스 사진을 수십만 장을 모아서 얘 마우스다라고 라벨링을 해주고 이 자체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비로소 이걸 보고 아 이것은 마우스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좀 쉬운 예시를 하나 더 드릴까요? 이미 다 이해했는데 왜 예를 들어요 또?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교과서 한다고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잡음 자체가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어디서는 뭐 자동차 잡음일 수 있고 어디서는 사람들 잡음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잡음들을 수집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장비를 좀 써야 되는데요. 일단 이게 레코더라는 거고요. 빅 마이크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를 계속 제가 메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뭐 좋아하는 책이세요? 타인에서? 또 왜 이렇게 타인의 눈치를 보세요? 아, 대표님이 눈치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대표님 어디 계시는데? 여기 대표님이 두 분 계세요. 여기랑 조기랑. 아, 대표님이세요? 네. 대표님들이 왜 이렇게 젊으세요?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26인데 여기 대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21살 동갑이. 야, 나랑 띠동갑이네? 약간 그럼 군대 출신이시죠? 카이스트죠? 내가 카이스트 같더라고, 느낌이. 카이스트, 두 분 다 카이스트시죠? 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한상각 고등학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내 장학퀴즈 MC잖아. 이제 물리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고 애들 다섯 명이 나온 거야. 거기에 한성과학고가 우승을 했거든? 2학년인데 걔가 중2 때 고등학교 왔대. 한성과학고. 이미 더 배울 게 없는 거야 중학교에서. 천재던데요 천재? 저희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어. 아 니네도 천재라고요? 나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직원분들 중에 두 분 대표님보다 나이 많은 분은 없어요? 대부분 젊은 분이십니다. 젊은 대표의 장점. 제가 말을 막 할 수 있다. 아, 말 좀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석에서 이제 형동생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성격적인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근데 공과사가 그렇게 하면 구분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저 이제 단점도 이제 대표님들도 어린데 저한테 말을 막 한다. 해보시겠어요? 네. 네, 레코드를 누르면 이제 녹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녹음을 한번 하고 들어보고 네. 이 작업을 반복을 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추우니까 추운 날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시끄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동차 소리 낼 수 있는 분 없어요? 뭐 자동차 소리 내시고 비행기 소리 근데 이미 뭐 다양한 소리들 다 수집해놓지 않았어요? 사실 소음이라는 게 수집할 때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미묘한 차이를 다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컨디션에서 수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크락션 소리. 골목 안에 작은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소리들.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상한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10초에서 15초 단위로 끊어서 하시면 돼요. 녹음하고 들어보고 오케이. 갔다 올게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 버스 한 대 온다. 140번 좌석 버스랑. 자 갑니다. 되게 리얼하다. 우리 사장님 구두 닦는 소리 한번 넣어볼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방송인 장성규라고 하는데 실례.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리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구두 닦으시는 그 소리를 제가 좀 담아가도 될까요? 가까이만 대도 아유 활짝 열어주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 나 깜짝 놀랐어. 레지큐가 여기 한독 거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게 나도 충격이다. 찍새. 아, 찍새. 계산하는 것도 찍새. 아, 그게 찍새라 그래요? 여기는 땅새. 여기 땅새. 아, 닦는 새, 찍는 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구두 닦으시는 소리만 살짝 담아가도 될까요? 네, 어머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내 인기 스타 되나? 와. 소리 나게. 이 소리도 나고 그리고 어머님 목소리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왔어! 나 지금 73살이야 내가. 다리 딱 걸려? 어머니 다리도 딱 걸리실 수 있으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번만. 제가 이게 녹음 좀 할게요. 자. 자. 오오오!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자율주행 매달리고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사실 업무가 여기 안에 이제 센서가 있어요. 가다 보면 이런 언덕들이 쿵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별 쿵거리는 데를 지나가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로봇이 충격이 있겠다 싶은 것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길은 피해서 가려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쌓이냐면 이 파도는 이제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건 왜 매야 돼? 충격을 중간중간 와서 확인할게요. 아니야, 중간중간에 확인을. 다섯 번 하고 나서 다섯 번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자, 볼록볼록 한 데가 있나 없나. 넘어간다! 옳지! 여기 너무 재밌는데? 카메라 아무도 안 왔어? 우와! 어디로 갔어? 어디가 없어져 버렸어, 카메라. 자, 볼록볼록 한 데가 있나 없나. 여기 있네. 우와우! 우와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런 거. 자, 일단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요 구간이 방금 하신 건데 진동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유정선생님 양호하게 접해 주시고.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이렇게 노가다네요, 기본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몇 년 된 거예요, 회사? 딱 만 2년 됐어요. 스타트업들이 보통 복지가 다른 대기업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코어타임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자율 출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하루 한 끼 만 원 지원 조건 해드리고. 너무 좋네. 맛있게 드시죠. 회사 자체만의 플랫폼 캐시미션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밥 먹기 전에 미션을 좀 하나 하고 음식점에서 영상 촬영하기인데 한 건당 1,500원을 드리거든요. 진짜로? 네, 괜찮다. 진짜. 이렇게 하면 1,500원이 나온다고요? 15초.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조건은 좀 까다로워요. 어때요? 이제 영상에 상호명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조건이고? 네,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최종 제출이 되고 있는 거죠. 비용 많이 들어가요? 학습시킬 때 10만 장 단위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바우처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데이터 가공이나 수집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정착이 되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족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구글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 아, 알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응? 뭐 하면 됩니까? 표정연기 영상 수집하는 거 체험하러 스튜디오 가실 거예요. 또 나간다고요? 네. 데이터 회사인데 왜 이렇게 밖에서만 일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촬영이 되나요? 돼요. 왜요? 와이파이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로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가끔 통화가 안 되니까. 이게 전화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폰카로 찍는 줄 알았어요? 스튜디오까지는 걸어가는 거예요? 네. 걸어서 한 5분 정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웃으세요? 힘들어요. 일하시는 거 많이 힘들어요? 네. 오늘 잠 못 잤어요. 일하시느라? 유튜브 보느라. 뭐야? 이 회사 나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약간 부족한 분도 계시네. 아, 근데 지금 추우실 것 같은데? 네. 추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더 이상 춥지 마. 아, 설레. 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스튜디오까지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네. 얼마나 걸으면 돼요? 5분이요. 아까 시작할 때 5분이었잖아요. 3분이요. 아, 바보 같은 우리 선배. 드릴까요? 네, 올라가서. 표정 연기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건데 AI에서 네. 이제 표정이나 어떤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고 이게 어떠한 것인지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희노애락, 추가적으로 비웃음이나 놀람과 같은 특정 표정 같은 거 이제 리액션 주시면 영상 버튼을 누르시고 네. 연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제 하나 정해주시면. 제가 슬픈 겁니다, 슬픈.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상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을 분석하는 툴을 만드는 데이터를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댓글 중에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보면 안 되는 댓글들이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준다든지 툴을 만드는 데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고객사에서 댓글들을 이렇게 모아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댓글들을 모읍니다. 이 댓글들을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태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걸 하고 돈 번다고요? 인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 시급을 책정을 해서 시간당 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시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AV가 괜찮은 직업이다. 전 세계에 얼굴 팔리고 몸 적게 버는데 은퇴한 AV 안 일할까 봐 싶은 쪽이 사는 거지. 아이고 뭐 난리 났네. 댓글이 너무 심해 이게. 난 치러 간다 부럽지. 미친놈이네 이것도. 아 씨 이런 댓글 이런 질 떨어지는 애들 이거를 다 봐야 된다는 게 내가 참. 아 미치겠다 진짜. 쓰레기 같은 댓글들 너무 많다. 선배님 댓글들이 다 엉망진창인데 이걸 분류하는 거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에요. 필터링 툴 AI 툴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계셨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 좋은 댓글들을 많이 보고 노출되는 게 되게 정신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댓글을 보러 갔을 때 이런 댓글들이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필터들을 만들어드립니다.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하다. 네 맞아요. 성균님의 정신 건강을 팔아서 다른 분들 정신 건강을 도와주시는 그런 책까지. 수고하셨습니다. 7시간이라고 쓰세요. 7, 8에 56. 기본 시급이네? 이 일의 장점, 단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정보를 모아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편해지는 거잖아. 새로운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이로운 게 된다라는 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단점은 마이크부터 해가지고 마이크 차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도심에서 그러고 다닐 때 사람들이 약간 좀 낯설게 볼 수 있겠다. AI가 이렇게 지금보다 더 일상화된다면 그때는 어떤 세상일 것 같은지.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걱정이지. 20, 30년 한 일이 없어졌어. 근데 난 아직 한창 일할 나이야. 근데 새로운 일을 해야 돼. 그 과정이 또 어려울 수 있잖아 이분한테. 뭐 어린 누군가한테는 익히기가 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간극을 좀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나는 AI가 MC 자리도 뺏어갈까 봐 걱정돼. 너무 센스 있는 AI가 나오는 거지. 호흡도 너무 좋고 타이밍도 막 딱딱 들어가는 그런 개그를 치면 그 MC들이 설 자리가 없겠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PD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뽑아먹을 것만 다 뽑아먹고 쓸데없는 거 안 찍고 정말 빨리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나도 정확해.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재밌는 거 하고. 너무 지금 맨날 쉬는 시간 언제냐고. 안 쓸 것도 계속 찍겠다 그러고. 밥 언제 먹니? 아니 PD부터 바꿔. 요정수 상승 됐지 않을까? 어, 오케이.